오늘 제주도에서 만나는 우리 붐다방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야기, 거기에 제주도 커피 참 맛있거든요. 커피 한 잔, 여러분의 사연 함께합니다. 여기는 붐다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편한 데 앉으세요. 네. 직접 따라 드릴게요. 그 뒷마당에서 요거 재배한 건데 한라봉 좀 조금 드세요. 예. 커피 한잔 하시면서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붐다방 사연의 주인공은요, 김설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붐디. 제주도에서 붐붐파울을 애청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보통 제주에 산다고 하면 와 부럽다, 효리 언니처럼 사는 거야? 하고 환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오히려 육지보다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관광지라 물가도 좀 비싸고요. 프랜차이즈도 별로 없고 식당, 카페, 심지어 배달 음식점마저 육지보다 문을 일찍 닫아서 밤에 할 게 없어요. 가장 불편한 건 명절이나 성수기에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서 부모님 댁에 가고 싶어도 부담이 된다는 거죠. 제주 입도를 준비하시는 분들, 멋진 바다, 하늘, 최고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이지만 너무 환상만 갖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제주도민 여러분 모두 잊자. 그렇죠. 예, 제주도에 사는 우리 김설 씨가 우리 가족이에요.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제주도를 너무 사랑하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낚시를 또 좋아해요. 그래서 제주도에 낚시도 하러 오고 또 한라산 등반하러도 오고 하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제주도 살고 싶다, 한번 제주도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근데 또 살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불편한 점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뭐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특히 뭐 제가 알기로는 홈쇼핑에서 뭘 주문을 하면 안 오는 것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요. 제가 왔잖아요, 김설 씨. 자주 와야 되겠어. 붐디가 여러분 또 불러주시고 또 박수 많이 쳐주시면 제주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584님도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불편한 점도 많아요. 그래도 매력이 넘치는 곳이랍니다. 파도 소리,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소리도 그렇게 많이 난대요. 그 모든 것들이 이 불편한 점을 싹 씻어주는 거죠. 붐디도요, 우리 도민 여러분 항상 응원하겠고요. 거기에 라이브 음악까지 함께 띄워드립니다. 오늘은 소녀 불러드릴게요.